뭔데? 뭐한 사람이야? 있어요, 그런 사람. 아, 박 검사랑 데이트하는 거 아니었어? 말 시키지 말고 라면이나 먹어요. 언니 바람 맞았구나. 말 시키지 말라니까요. 아, 승질머리하고는. 아유. 제이야. 사모님. 사모님 오셨어요? 샤넬 원장이 그러는데 너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었다며. 예, 살짝 부딪히기만 했어요. 아무렇지도 않아요. 조심 좀 하지. 아, 난 또 회사에서 장례식 두 번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. 네? 장례식이라뇨? 아, 회사에서 누가 죽었어요? 아니, 우리 회사 월남지사가 그 얼마 전에 베트콩들한테 박살이 났는데 직원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됐지 뭐예요. 아니,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? 강태범이라고 지사장 있어요. 내가 썩 좋아하는 직원은 아닌데 아무튼 불쌍해 죽겠어. 아직까지 못 찾은 거 보면 분명히 죽은 것 같아. 어서오세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아니, 에리씨가 이 시간에 공방엔 어쩐 일이세요? 근처에 지나가다가 사고 싶은 게 생각나서요.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영업을 늦게까지 하시네요. 일이 좀 밀려서요. 어떤 거 사시게요? 네. 이거 빨간색은 없나요? 아, 어떡하죠? 빨간색은 재고가 없는데. 아, 네. 한 이틀이면 만들어드릴 수 있겠는데 시간 좀 주실 수 있으세요? 그럼요. 더 천천히 만드셔도 돼요. 근데 직원분들은 다 퇴근하셨나 봐요. 네. 전에도 밤에 한번 와보니까 승희 씨인가? 그 직원은 여기서 숙식하는 것 같던데 안 보이네요? 아, 승희는 고향에 잠시 내려갔어요. 고향이에요? 네. 물건 나오면 연락드릴 테니까 명함 좀 주시겠어요? 네. 박 검사님은 잘 계신가요? 네, 잘 있어요. 네. 알겠습니다. 그럼 수고하세요. 네, 안녕히 가세요.